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에도 위안화 환율이 다소 안정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21%,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 나스닥 지수는 1.3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 6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무역전쟁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제 산업성은 한국 증시 개장 시간인 오전 9시쯤 변경된 시행 세칙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5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한 고위 외교 당국자는 영국이 다른 계획이 없는 게 분명하고 영국 정부의 중점 시나리오는 노딜 브렉시트인 것 같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어제 하루 만에 시총이 26조 원가량 증발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는 1900선을 이탈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3% 넘게 빠지면서 5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어제 개인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대부분 반대 매매 혹은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물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판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물론 외인과 기관들 매수세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로 인한 이 쇼커버링 물량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역외 환율 시장에서 위안화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오늘도 시장 점검 중요해 보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간을 나올 시간에서는요. 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악재 어제 시장에 좀 크게 작용했는데 앞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살펴보고요. 이어서 시장의 신용 융자 잔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 매매 신호로 가격을 불문하고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한국 경제가 악재가 겹쳐서 최악의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어떤 악재들 있는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 일본이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이 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항상 주목하고 그 예의주시하는 그런 습관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가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물론 이제는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하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혹여나 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의 지금 현재 개인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급 상황에 대한 체크, 그리고 혹여나 환율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꼭 나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되겠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1%가 넘는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 요소가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의 변동성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어떤 그 예가 아니었나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의 1% 반등 성공의 배경에는 결국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안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다소 진정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월요일 시장과는 사뭇 다르게 시장에 작용했다라는 부분. 월요일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앞서서 말씀을 최원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정격 지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국의 실위안을 넘어서는 환율의 변동성 부분. 이 부분이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사실상 상당히 첨예한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의 양상이 환율 분쟁의 양상으로 점화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작용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안정화는 중국 정부에서 환율 방어용 중앙은행 채권 300억 위안이죠. 우리 돈으로 약 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의 발행은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될 것이고, 그 유동성의 흡수는 결국은 위안화에 대해서 대달러 그리고 대외국에 대해서 환율의 안정 양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그리고 위안화 환율의 방향성,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아마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에서 이제 그 백악관의 나바로 정책국장이 계속되는 어떤 그 FOMC에 대한 연말 이전 최소한 0.75%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강력한 의사 발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안정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시장의 안정 내지는 반등을 야기시켰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을 정격 지정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1년에 두 차례 환율 보고서 발간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지난 5월 28일이었죠. 통상은 4월과 10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정도 늦게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 중국이 환율 조약국이 아니라 관찰 대상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중국의 전격적인 환율 조약국 지정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부분은 혹여나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 혹여나 환율 조작국을 정격 지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장 내 지금 이제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찰 대상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9개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이탈리아,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전격 관찰 대상국이 아니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나머지 8개 국가들은 지금 현재 그 조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여기서 우리나라도 절대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런데 이 부분 생각을 꼭 좀 해보셔야 됩니다. 환율의 움직임, 환율의 변동성, 한 국가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점. 중국의 어떤 그 환율 임계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 임계점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인 임계점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달러 1달러당 7위안이 임계점이다라는 심리적 지지선 내지 심리적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냐? 한 12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이 지금 7위안에 거의 임박하는 6.96 위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인민은행 고시 환율이 6.96 환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215원. 어제 안타깝게도 원화가 다소간 절상되어져서 달러가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마감에서는 보합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전히 불안한 양상 보여지고 있다. 1200원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환율의 그 심리적인 저항성, 심리적인 임계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미리 좀 염두에 놓고 항상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분명히 드려보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의 점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좀 힘들게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그 환율, 그 환율 조작국의 지정과 관련해서 그들의 핵심적인 어떤 그 속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어떤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정책적인 지정과 맞물려서 중국 이외의 주변국에 대한 길들이기 양상이 아니겠느냐, 길들이기의 어떤 그 행모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 나머지 이제 그 8개 국가, 아마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아시아권의 뭐, 싱가포르, 베트남,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 이외의 그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8개국에 대해서, 길들이기 양상에 지금 돌입했다. 라고, 예상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환율의 불안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압박의 어떤 그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두 번째 가능성. 이 부분, 그들의 속내.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시장은 아마도 지금 현재 일단 뭐 파월 의장이 그 단도를 치긴 했습니다만은 9월 달 이미 시장에서는 9월 달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 정도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미 금리의 어떤 그 움직임은 그런 방향을 맞춰서 움직여가고 있다. 선물 금리의 방향성은 그 일에 맞춰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로 인한 또 하나의 시장에서 어떤 그 어쩌면 좀 긍정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의 지속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만 하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격적인 환율 조작국의 지정 이슈와 관련해서 두 가지 미국의 속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서 향후 전략 세워가시는 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안화 움직임은 우리 시장의 수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미중 갈등으로 현재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악화 요인은 개인들의 매도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틀 동안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서두에 말씀을 끝냈던 대로, 지금 이제 시장의 핵심 화두, 핵심 쟁점은 뭐냐 해도 환율 시장의 움직임,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한 가지. 두 번째는 개인의 수급 방향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매도 양상이었고요. 기관만 유일하게 1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근데 1조 원의 순매수가 기관들이 기관이 산 것이다 라고 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기금이 그들의 어떤 그 설립 목적 중에 한 가지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의 매수 주류 세력으로 나섰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수급과 개인들의 수급이다라는 점. 특히나 개인들의 수급에 우리가 매우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지난주에 5%에 가까운 4.9%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 7%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화요일 3.2%의 추가적인 급락이 있었습니다. 무려 일주일여 만에 10%가 15%에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점. 15%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당연히 수급의 영향, 수급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신용 매수 물량에 대한 마진콜을 과연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공매도는 다소간 이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다 단기적으로 금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기 수급 안정에 어떤 그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신용융자 반대 매매 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크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140% 증거금 아래로 하락이 되게 되면 무조건 강제 매도에 나가서서 이 부분 신용을 집행해준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반대 매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난주 5% 하락, 월요일 7.5% 급락, 어제 3.2% 하락, 140% 증거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단기간에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급 주체, 결국은 개인과 외국인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신용 반대 매매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이제 8월 8일이죠. 신용지수 편입 비율 조정이 임박을 하고 있고요. 8월 27일입니다. 그 편입 조정이 된 부분, 발표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날이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 상당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그런 양상.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사실상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정 포트폴리오 어떤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냐. 지금 현재는 수급 상황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환율 상황에서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챙겨볼 부분이 있죠. 중소형주라면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하는 회사들이 한 30% 정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펀더멘털 재점검 필수가 되겠습니다. PR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PBR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분명히 살펴보시고 매수 전략, 보유 전략 챙겨나가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에서도 봤듯이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쟁점은 환율이다. 그러면 환율 전쟁의 어떤 그 촉발 불안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FOMC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9개 국가, 뭐 중국을 제외하면 8개 국가죠. 8개 국가들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들의 환율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그럼 투자 전략, 핵심 이슈 세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완화의 움직임 아마도 조금은 더 시장의 기대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한 가지.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러면 그 불확실성 과연 언제 끝나겠느냐. 저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크게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와 관련한 피해주, 특히나 여행 관련주랄지 항공주랄지 절대 섣부른 매수 자제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원화 약세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다. 아직 어제 원화 원달러 환율 다소간 좀 진정 양상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다라는 점.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 계속 주목해야 될 만한 핵심 쟁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시간을 두고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리고 1,100원에서 조금 더 안정이 돼서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움직여주게 된다면 수출 경쟁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소재주나 수출 관련주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드립니다. 오늘 뭐 장 초반에도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이 부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 역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신용 비중이 어떻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떻고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챙겨보는 어떤 그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최근 우리 시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 경제가 악재가 겹쳐서 최악의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이 심각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대응 쉽게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1, 2차 경제 보복에 대한 이런 강한 이런 일본과의 이런 전면전을 지금 현재 불사하게 될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좀 대외 변수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판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디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칫 악재가 겹쳐서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퍼펙트 스톰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여기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수출 규제에 이어서 지난 2일 백색 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격의 채비로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 군사 이런 정보보호 협정이 뭐 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지금 현재 경제나 안보상의 타격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이 되면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걸고 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해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품이나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국산화를 많이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첨단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런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싸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품 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가 거의 한국의 3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번 계기로 조금 시계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동안 취재한 상태로 여겨졌던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이런 제품에 어떻게 보면 관세를 또 한번 부과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미국은 즉각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강펀치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이 사실은 발발만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야, 빠르게 끝나겠지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마도 미국 대선이 있는 그날 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시장입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1900선까지 무너지면서 좀 급격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화가치는 지금 현재 1200원대가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환율이 그나마 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부터 중국이 7위안을 지금 넘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안정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간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이 원화가치가 어떻게 보면 중국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면서 원화가치가 중국 위안화 함께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또 기후에 불과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국가 정부에서 오늘 이런 환율로는 얼마를 지정하겠다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부 의지대로 이런 환율이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참여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과의 이러한 전쟁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수출이나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경상 수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계속해서 악화율로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지금 흐름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정도 라인, 바로 어제 찍었었던 1900 이하 라인에서는 그때부터는 또 분할 매수 구간으로 분명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이 그동안은 조금 과도하게 올라와 있었다면 이제는 좀 안정세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오늘 장을 보셔야 될 때는 환율의 흐름, 어떤 식으로 환율이 움직이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 갈등이 시장의 최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나라를 백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이 수출 규제 시행 색칙도 발표되게 되는데요.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7일, 오늘입니다. 바로 오전에 발표할 예정인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세부적인 이런, 야, 이거 하지 마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실제로 국내 기업의 이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지금 현재 산출될 것으로 오늘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일본이 대 한국 경제전쟁 확전 의도를 오늘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은 백색 국가의 이런 하위 법령으로 1,100여 개 이런 전략 물자 품목 가운데서 어떤 이런 품목을 수출 절차를 좀 까다롭게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을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가 6일 이런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이런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브라스토나 포토레지스트 등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의 품목 허가를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고 이 중에서도 아직 개별 허가가 나온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시행직을 하면 실제로 수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만일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이런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포괄허가 이런 취급 요령 개정을 통해서 전략 물자 가운데서 한국의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 기업들의 이런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서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를 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신청 이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개별 허가가 아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조금 번거로움을 좀 덜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이런 일본의 어떤 수출 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는 3년 단위 일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현재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 일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 제외되면서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의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산업부에 지난 5일 하루에만 190건 이상의 문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공식 출범한 이런 소재 부품 이런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 규제 직접 영향을 받는 예상이 되는 159개 중점관리 품목에 해당이 되는 이런 기업 실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응 계획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해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약 10분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상 계획에 기초해서 수급 안정 방안이나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혹은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통해서 과감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 안전판이 얼마나 돼줄까라는 것을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이런 액션만으로도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4자루의 칼자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 기관 투자자 간의 역할을 좀 많이 강화해라.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연기금 쪽에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어적인 이런 매수의 흐름이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다라는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많이 풀어서 자사주를 많이 매입할 수 있는 수급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 규제를 하면서 실제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공매도를 좀 더 이런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이를 가격 변동 표기 30%인데 이것을 조금 잠깐이라도 조금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해당 정책을 하나씩 아마도 취사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쪽으로 분명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금감원도 뭐 계속해서 시장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동향과 공매도 등의 이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 많이 강화하고 동경사무소나 물론 미국이나 중국,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각 해외사무소도 일일이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가장 크게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환율 안정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만 안정이 되면 실제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틀 연속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긍정적인 모양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가 매수세의 이런 강한 매수세가 오늘 한번 도출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되기는 조금 어렵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지금 현재 높은 시중 잔고, 융자 잔고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10월 저점보다 더 많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 반대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 더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말에 있을 MSCI 편입 비중이 변경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여전히 수급상에서는 조금 악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참 여러분들 실적 발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종목을 좀 슬림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더 보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현재는 그 비구름이 남아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강원 산간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지역에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강원 지역은 산사태 및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오후부터 저녁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가 좀 수그러들면 좋으련만 오히려 습도만 높여서 종일 푹푹 찌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열사병 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마셔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열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가 되겠고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오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낮 동안 강릉 29도, 울진 3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와 전주 32도, 부산 30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 오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시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